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보급되면서 인공지능 활용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그중에서도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펀드 매니저 업무를 인공지능이 과연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지 권용욱 기자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이제 위협할 것이란 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하면 얼마나 AI 기술이 발전할 것인가와 함께 궁금한 게 AI가 그러면 어떤 직업들을 대체할 것인가 일 텐데요. 네. 외국에서는 AI로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좀 드물었는데 네. 한국 노동시장에 맞춰서 한국 상황에 맞게 좀 조사한 결과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좀 나왔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은행이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라는 것을 산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노출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AI에 의해 그만큼 대체될 위험성이 큰 직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AI 노출 지수가 높았느냐를 보면 대체로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선정이 좀 됐는데요. 노출 지수가 높게 나타난 상위 20% 이내의 직업들을 보면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이죠. 일반 의사가 상위 1%로 노출도가 가장 오,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전문 의사가 상위 7%였고요. 그리고 회계사는 상위 19%로 각각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보다 자세히 알려드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자산 운용가도 상위 19%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변호사 역시 상위 21%로 높은 축에 속했습니다. 이 고소득 전문직은 대체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술이 발달하면 단순하고 좀 반복적인 업무부터 대체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AI는 그것과 정반대로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그러니까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한국은행은 좀 결론 짓고 있는데요. 최근 20년 사이 보면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저학력이나 중간 소득의 근로자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AI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반대로 그림을 보시겠는데 고학력 그리고 고소득의 직업군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 노출 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직업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AI 노출 지수가 낮은 것은 대면 접촉이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직업들이 속해 있었는데요. 가수나 성악가가 상위 99%, 그러니까 하위 1%로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교수, 성직자도 상위 98%로 노출 지수가 가장 낮은 축에 속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자 같은 경우에도 상위 86%로 AI 노출 지수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네. 꽤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자산 운용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를 이제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제 눈에 확 띄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험을 해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가장 최신 모델의 생성형 AI를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얼마나 낼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구체적인 주식 투자 방식을 설계해서 AI를 돌려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 연 36%의 투자 수익이 가능했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왔습니다. Oh, 네. AI 도구로는 챗GPT의 최신 세 가지 모델, GPT 3.5 터보, GPT 4 그리고 GPT 4 터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연 36%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네, 챗GPT라는 것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넣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일단 투자 운용의 전제를 챗GPT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자들이 과거에 어떤 주가나 시장 거래량을 바탕으로 그런 시장 거래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전제를 했고, 네. 동시에 기업의 성장성과 같은 정보도 수집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매수 또는 매도 대상들을 선별을 하게 되고요. 네. 이들 가운데서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접하고 판별할 수 있는 투자자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즉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주식 투자 방법도 지시를 내렸는데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하는 실시간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장 마감 전까지 그날의 호재와 악재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운용자금 한도 내에서 호재는 매수, 악재는 공매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날 종가 기준으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요.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그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실험 대상이 되는 연합인포맥스의 실시간 뉴스는 최근 4년간 총 10만 5천 건의 뉴스가 그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 기사 제목을 보고 호재나 악재를 판단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기사의 본문도 호재나 악재에 더욱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AI 비용 문제로 이번에는 기사 제목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외에 또 이 챗GPT에게 중요하게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챗GPT에다가 너는 매우 정확한 분석가다라고 정체성을 좀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절대 벗어나지 마라라고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전제를 했는데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게 시장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더욱더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 기여도가 있는 뉴스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라고 챗GPT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익 기여도라는 것은 특정 뉴스가 시장이 아직 가격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수익을 낼 여력이 있는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뉴스의 호재와 악재를 구별할 뿐 아니라 그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뉴스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매수 또는 공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올리라 그렇게 주문을 좀 했습니다. 요약을 좀 다시 한번 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갖기 어려운 정보 판단의 정교함을 챗GPT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실험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한 건 이제 매우 정확한 분석가가 되라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챗GPT 세 가지 모델을 다 돌려봤으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을 잘 낸 모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거였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최신 모델인 챗GPT 4 터보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어떤 판단 능력이나 처리 속도 그리고 안정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은 모델을 돌리는데 얼마나 자주 가동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뜻하는데요. 챗GPT가 뭐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잡한 주문을 좀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그냥 멈춰 서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중요한데 이 한 수십 번 챗GPT를 돌렸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중간에 멈춰 서버린 경우가 있으면 안정성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렸고요. 네. 그리고 그 챗GPT 4 터보는 뉴스와 호재를 비교적 정확하게 좀 구분을 했고요. 수익 기여도에 대한 판단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를 제대로 판별했는지 여부는 그 수십 개 뉴스를 무작위로 이제 사람이 샘플링을 해서 챗GPT가 제대로 판별했는지 그렇게 사후적으로 좀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챗GPT 4 터보보다 한 단계 낮은 GPT 4도 그 뉴스 재료를 판단하는 능력이 우수했지만 네. 속도가 좀 매우 느리고 가동 안정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GPT 3.5 터보는 속도와 안정성이 매우 훌륭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뉴스 재료를 판단하는 능력이 좀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 검증까지 거쳐서 GPT 4 터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모의 주식 매매 실험을 좀 해 봤는데요. 네. 실험의 좀 단순화를 위해서 매도와 매도 대상 주식 종목을 매일 한 개씩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4년간 누적 242% 연평균으로 하면 36%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요약을 좀 다시 해보자면 챗GPT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토대로 직접 주식을 운용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연평균 36%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실험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비용의 문제로 그 뉴스 기간을 한 4년으로 제한한 게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리고 또 뉴스의 본문을 활용하지 않고 제목만 활용한 점 그리고
또 매매 종목 숫자를 각각 한 개씩으로 제한한 점도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 실험이 이제 과거의 뉴스를 학습한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제 미래 투자 성과를 예측하기엔 조금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번 실험의 핵심이 챗GPT가 학습한 뉴스를 호재냐 악재냐 판단하고 나서 수익 기여도가 있는 뉴스까지 분석한 어떤 그 추론 능력을 보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한 뉴스를 토대로 했다라는 것과 별개로 앞으로 챗GPT가 이 정도의 추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챗GPT가 투자 수익률을 아까 36%라 그랬나요? 네. 거기까지 낼 수 있다라는 내용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받기 전부터 이미 그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형성돼 있었죠. 네,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건 좀 익숙한 용어인데 그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산을 자동 배분해주는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를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AI, 특히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 로드 어드바이저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라고 보통 많이들 말하는데 네. 이 PwC가 생성형 AI 발달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2조 5천억 달러의 규모였는데 2027년이면 5조 9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예. PwC가 500명의 자산 운용력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 운용력의 90%가 AI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이 자산 운용의 수익을 높이고 특히 젊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발빠른 금융회사들은 이미 로드 어드바이저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에 영국의 로버 어드바이저 넛맥을 7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요. 네. AI 가운데서도 이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투자에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준 분이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뇌과학자죠. 김대시 카이스트 교수가 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네.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데이터의 인사이트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는데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데이터,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보의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정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몰랐던 그 정보를 발굴하고 이제 채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와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기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생성형 AI가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펀드 매니저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이번 주제였는데, 네. 뭐 대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잘 활용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